하나같이 통합솔루션 기업 1200 기관이 선택한 기업 신뢰할 수 있는 기업 어렵고 복잡한 회계 업무 국회와 위탁 서비스와 함께하세요. 국회요. 오늘은 급여 제공 결과편입니다. 급여 제공 결과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뉴얼을 그냥 읽어가면서 할게요. 매뉴얼 읽어가면서 그에 관련해서 설명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50번 항목만 따로 말씀 찾아뵐게요. 45번 항목 보겠습니다. 시설 기준이고요. 공동세 과정은 그 번호 보시고 보세요. 등급 현황입니다. 등급 현황. 등급 현황 1점짜리고요. 입소 후에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 유지 호전되었습니다. 45번 같은 경우에. 평가 방법 전산이라고 되어 있죠.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수급자의 등급이 유지 호전된다. 유지 호전된다라는 하는 평가 방법이 전산이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예, 그냥 실제 업무에 대해서 계속 신체 기능 악화를 예방하자 뭐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점수 받기 쉽지 않아요. 읽어만 드릴게요. 지표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확인 방법 내려보시면 수급자가 해당 기간에서 등급 판정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달까지 기준으로 해서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서비스를 받은 이후에 지표 적용 기간 중에 갱신 등급 변경 신청 등급 판정 결과에서 유지되거나 호전되었는지 공단 전산 자료로 확인합니다. 그래서 최종 등급 판정 결과하고 그 다음 직전 등급 판정 결과를 해서 유지되거나 호전되는 경우를 확인을 해서 산정을 하고요. 그리고 퇴소 당일에 등급 판정 받은 수급자는 포함을 하고 퇴소 후에 재입소해서 연속 6개월 급여를 받지 않고 등급 판정 받는 건 산정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신경 쓸 건 없죠. 신경 쓸 건 없고 이에 대해서 유지 호전율이 점수가 나오는 구간 보통을 보시면 75% 이상이라고 하면은 점수가 0.5점부터 나오기 시작하고요. 75%가 되지 않으면 0점입니다. 0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엄청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고요. 그냥 관련해서 잘 나오면 감사한 일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에 대한 수가나 이런 부분들은 떨어지게 되겠죠. 등급이 올라가게 되면.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46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 2점짜리고요. 수급자의 욕창 발생률이 낮으며 치유율이 높습니다. 점수는 2점이에요. 평가 방법은 전산만 보는 거 아니고 현장까지 같이 보게 돼 있고요. 입소 이후에 욕창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가 1번 항목이고요. 입소 이후에 욕창 완치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다가 2번 항목이에요. 지금 실제 산정 지표 적용 기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월부터 2020년도 12월 기준으로 하고요. 전산을 판단으로 하는데 어떻게 확인하냐면 2020년도 12월 수급자 입소 후에 욕창 발생 및 욕창 완치 여부를 공단 전산 자료와 기관의 자료로 확인한다 라고 되어 있죠. 우리 기관 자료는 이미 앞에서 교육을 다 받으셨죠. 그 욕창에 관련해 가지고 욕창이 위험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케어하는지 뭐 매주 해야 되는지 매일 해야 되는지 주별로 해야 되는지 월별로 해야 되는지 분기별로 해야 되는지 다 알고 계시죠. 예, 그에 대한 부분들 기관 서류를 이미 보고서 진행을 하기 때문에 기관에 있는 자료들 그 다음에 전산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원 입원 중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는 발생률에 산정을 하지 않고 치유된 경우에만 치유율에 산정한다. 그러니까 위에 보면 입소 후에 욕창이 발생한 수급자가 3% 미만이다 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실제로 체위 변경을 한다 하더라도 욕창이 발생될 수 있죠. 그러면 3% 미만이라는 건 굉장히 점수 받기 아주 어려운 항목인 거예요. 네, 그리고 욕창 치유율 같은 경우에 그래도 욕창 있는 분들이 어쨌든 우리가 계속 관리를 해주다 보면은 완치는 쉽지 않지만 어쨌든 완치가 된 수급자가 20% 이상이라는 걸 점수 받을 만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가 항목 중에서 하나만 충족하더라도 점수가 1.5점이 나오는 항목이라서 이 부분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대답을 해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창에 대한 부분들을 머릿속에 딱 인지를 하고 있고 저는 욕창이나 낙상 같은 경우에는 보통 어떤 부분들을 팁을 만약에 드리냐면 각각 질병에 대해서 수급자 우리가 명부를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어르신들 수급자 명부를 작성을 할 때 욕창이나 특히 낙상 같은 경우에는 좀 옆에서 자세히 적어라.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수급자 명부도 좀 적어서 실제로 이 서비스를 하시는 간호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요양부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그 명부만 봐도 알 수 있게끔 왜냐면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에요. 다 외우고
있으면 모르겠지만 오히려 습관에다 그 부분을 녹여버리는 게 낫다. 그래서 욕창 관리를 한다든지 각각 질병에 대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소급자 명부를 조금 잘 작성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습관을 들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그게 있으면 아 저는 이거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원래 욕창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렇게 저렇게 해서 관리는 이렇게 계속 하고 있었고요. 관리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좋아졌어요. 뭐 이런 말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 현장에서도 안내를 하시는 분들이 그런 역할을 좀 해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우리가 할 일은 네, 제대로 욕창 관리하는 부분들 말고는 사실 없죠. 예, 네, 없죠. 그리고 욕창에 있는 소급자의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빵점이다. 네,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고의로 누락하지 마시고 잘 관리해서 욕창이 정말로 나아지게끔. 그러니까 욕창이 새로 발생하는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노력을 해도 뭐 무조건 되나요? 쉽지 않죠. 그렇지만 욕창이 있는 분들을 입소 이후에 완화시키는 부분들은 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일들이니까 조금 책임감을 갖고 전문적으로 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7번 유치동료관 현황 같은 경우에는요, 두 가지 항목으로 지금 나눠져 있죠. 첫 번째는 삽입률, 두 번째는 제거율입니다. 삽입률 같은 경우에는 입소 이후에 유치동료관 삽입한 소급자가 3% 미만이다. 그 다음에 배뇨기능 호전으로 유치동료관을 제거한 비율이 20% 이상이다. 이것도 전산과 현장을 다 관리를 하는데요. 유치동료관 같은 경우에 유치동료관 관리에 대한 내용들은 이미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죠. 기록 관리를 하잖아요. 그죠? 기록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사실 전산으로 하는 건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이 없어요. 현장에서 안내하시는 분들이 그냥 유치동료관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앞에서도 좀 설명을 드렸지만 욕창하는 것처럼 그냥 특이사항 있는 배변이든 뭐든 특이사항 있는 어르신들은 소급자 명부나 이런 부분들로 계속 우리 습관에 녹였으면 좋겠다. 적어놓고 그다음에 관리를 할때 이런 그 기능 이상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이제 보여주시면 돼요. 예, 그러면 되는 부분이라 점수가 무조건 나온다라기보다는 양호만 나와도 그러니까 밑에 이제 삽입한 인원수가 많진 않죠. 예, 많은 분들도 있죠. 많은 것들도 있지만 많지 않은 것도 이게 극이에요. 예. 어떤 곳들은 그런 분들만 계시는 그 기관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오시고 나서 삽입한 소급자가 3% 미만이다. 이 부분이 안 되더라도 1점 5점 나온다. 그러니까 하나만 잘하셔도 1점 5점은 나온다라는 거. 예, 그런 거고요. 뭐 밑에 보시면은 기록을 고의로 누락한 경우에는 미흡으로 평가한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 좀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병원 등에서 응급 상황하고 치료 목적으로 삽입하는 경우에는 삽입률을 선정하지 않는다라는 부분으로 조금 명확하게 표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배설 기능 현황 같은 경우에 1점이고요. 전산 현장 똑같습니다. 예, 그렇게 지금 확인하고 있고요. 소급자의 대변 기능이 유지 호전된다. 그다음에 소변 기능이 유지 호전된다라고 하는 걸로 되어 있고요. 이 평가 기준으로 따졌을 때 모두 75% 이상 80% 미만을 촉촉함. 그러니까 70% 이상이어야지 0.5점. 퍼센트 호전율이 70% 이상이어야지 0.5점 이상이 나온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이하는 그 미만은 0점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되고요. 확인 방법 같은 경우에는 18년도 1월부터 지표 적용 기간 18년도 1월부터 20년도 12월달까지고 20년도 12월 소급자 해당 기간에서 연속 6개월 이상 급여를 제공받은 소급자의 호전 현황을 전산 자료와 기관에서 제시한 자료로 확인한다. 그리고 연속 6개월 급여 제공 여부는 2020년을 포함하여 역으로 계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은 전산 자료와 기관 제시 자료로 확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유지호전 같은 경우에는 완전도움에서 완전도움 부분도움 완전자립 등으로 이제 유지되거나 변경되어야지만 이게 이제 되는 거고 우리 기관에서 할수 있는 일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사실 배변 기능이나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 지속적으로 문제가 있는 어르신들은 처음부터 인지를 했다고 하면 사례 관리에도 많이 올리죠. 사례 회의 할 때도 많이 하시죠. 예를 들어 뭐 변비다 변비라고 하면 그 변비에 대한 부분들을 약으로만 사실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영양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에 관련되어 있는 시간, 뭐 운동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늘릴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노력을 하면 배변 활동이 배변 기능이 좋아질 수도 있고 유지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에 대한 부분들을 우린 이런 노력을 하고 있다 정도로만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호전 현황이나 유지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급여 제공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급여 제공 계획을 변경할 때나 이런 부분들이 배변에 대한 기능 이상이 있는
분들하고 그렇지 않은 분들하고 당연히 그 부분이 방법이 바뀌겠죠. 그래서 서비스 제공 방법이. 그래서 급여제공 변경이 된 변경 사유서 같은 서류들을 보여주시면 실제 뭐 현황 자체를 다 보여주기 힘드실 테니까 예, 그렇게 해서 보여주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요. 우리가 할수 있는 일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예, 그냥 점수가 1점짜리니까 맞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49점 같은 경우에는 보호자는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만족합니다가 점수 3점짜리예요. 그죠?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익명을 보장하고 객관적 평가를 위해서 답변 결과를 나중에 평가 결과 나올 때까지 비공개하죠. 누가 대답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이 부분인데 우리가 3점짜리니까 점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평가 기간 중에 수급자 보호자 유선으로 질문하면 확인한다 되어 있습니다. 확인 방법 밑줄 쫙 지으세요. 평가 기간 중에 수급자 보호자에게 유선으로 질문하면 확인한다라고 하는 내용이니까. 이 부분은 제가 사실 한 번에 읽어드릴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냥 직접 해보세요. 직접. 우리가 기관에서 직접 모의 평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실제로 해보시고 평가 기간 왔을 때 부탁을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우리가 점수를 지금 평가를 보고 있으니까 이제 평가 기간에 들어왔으니까 대답 좀잘좀 해주세요. 제가 다시 한번 안내드리겠습니다. 좀 자연스럽게 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상담을 할때한번더 상담할 수 있는 내용이기도 하고요. 상담할 때 이런 내용을 묻는다고 해가지고 문제되는 거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죠. 제가 사실 매달 매달 전화 드리는 거 아시죠? 오늘은 어떤 내용 때문에 전화 드렸을까요? 혹시 요즘에 어려우신 건 없으실까요? 요구하신 내용들은 없으실까요? 이런 거 제가 맨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그냥 편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 상담할 때. 아,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저희 직원들 어때요? 예의를 갖추고 있나요? 어떤가요? 그죠? 실제로 저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어르신들한테 각각각각 설명을 하면서 기저귀가할 때는 기저귀가를 한다. 식사할 때는 식사를 한다. 뭐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거 보호자님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저희가 실제로 그렇게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실 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문을 못하시지만 실제 한번 보세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 내용에 대해서 각각각 다 안내를 하고 있고요. 보호자님한테도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해드리고 있잖아요. 처음부터 그 계획도 계속 보내드리고 있고요. 설명을 드리고 있죠? 네. 이렇게 그냥 설명도 하시고 답변도 나오게끔 해주시면 좋겠죠. 그리고 기관에서 수급자 인권을 존중해 서비스를 제공하게 노력하느냐. 인권 존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환경과 굉장히 큰 영향이 있죠. 사이사이에 제가 인권하고 영향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항목들이 꽤 있었어요. 뭐몇 번이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처음부터 정주행하신 분들은 사실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일 텐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저 신설된 내용들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로 보호자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면 대답을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하겠죠. 그렇지만 그 부분은 우린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어필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상담을 할 때. 그래서 어필을 좀 많이 해주시기를 좀 생각을 하고요. 의외로 4번 본인 부담금 납부와 변경 사항에 대해서 안내를 잘합니까? 의외로 잘안 하세요. 의외로. 이게 의외로 이 부분을 되게 어려워하시더라고요. 대부분 문자 하나 딱 그냥 보내고 끝? 아닙니다. 상담할 때이 돈에 대한 내용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대표님 생각을 해보세요. 이걸 우리가 저희가 요양병원이 아니라 요양원에 있음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돈이 아껴지는 겁니까? 우리가 우리 보호자님이 직접 케어하시는 것보다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 겁니까? 정말 적은 비용으로 원래는 우리 집에서 그냥 케어를 하면 한200 정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을 우리 요양원에서 이렇게 케어를 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어필할 수 있겠죠. 자꾸 이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예, 본인부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납부나 이런 부분들을 계속 잘 설명을 한다. 변경이 됐을 때꼭 대답이 나올 때도 변경이 됐을 때잘 얘기를 해준다라고 이제 답이 나와야 되겠죠. 네네.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내용에서 만족하십니까? 이거는 만족도 조사할 때 꽂히죠. 예, 만족한다라고 좀 대답 좀 해달라고 부탁을 하시거나 실제로 만족하게끔 만들면 되는 겁니다. 예, 그러면 되는 거고요. 이거는 뭐 노력을 해도 기분 나쁘게 대답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우리가 뭐 어떻게 할수 있는 건 아니죠. 예, 노력을 할수 있어요. 어필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어필하세요. 그러고 나서 평가 기간 중에 어쨌든 전화가 가니까 평가 기간 중에 전화 갈때 다시 한번 당부해서 좀 부탁드린다. 잘하겠다. 예, 얘기하셔서 점수를 좀 받으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0번은 따로 한번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예, 언제든지 쓴 맛은 쓴 발글은 환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